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신청권이 확대됩니다. 지난 5일 정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에 있던 장애인 고용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일자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앞서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문제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 정도와 예산 등을 고려해 필요한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기기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사업체에게 1인당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번 달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됩니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에서 49명의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이신고 시스템에서 전자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커지는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발맞춰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이 추진됐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스포츠 관람권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직접적인 체육활동을 넘어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진정세로 외부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경기장에 방문해 스포츠를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관람객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에 대한 노력이 규정돼 있지만 스포츠 관람권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정부나 스포츠계의 관심과 대책도 미흡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스포츠 사업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향유권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강원도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과 이동 상담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강원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주최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이동 상담실이 열렸습니다.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는 담당 업무 공무원들에게 학대 예방 교육이 진행됐으며 1층 로비에서는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학대 문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교육과 상담은 지난 6월 홍천군과 인제군에서 시작됐으며 다음 8월 1일 영월군과 정선군에 이어 올해 태백시를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더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힘들게 나는 이웃들을 위해 보양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경기도 포천시에서 마련됐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은 포천시 운학광장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생닭 2,000마리를 직접 삶아 만든 대규모 삼계탕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그런 행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가 계속 우리 일상에서 있으면서 우리 포천의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포천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포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개의 읍면동 보장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민선 8기 백영현 시장, 최춘식 국회의원, 서과석 시의장도 일찍부터 시민들 틈에서 나눔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과가 우리 포천시를 훨씬 초월해서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보장협의체의 손길이 끝까지 잘 미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관내 소외계층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훈훈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6월엔 합동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해부터 촘촘한 준비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이렇게 나눔을 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발돋움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포천시 보장협의체가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따뜻한 성김. 지역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하는 운학산 광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의정부시 마을복지계획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정부시 보장협의체 주관 경기복지재단이 함께하는 복지계획 수립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복지계획 추진을 한 1년 동안 좀 진행을 하시면서 아마 동마다 각각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육은 조금 더 우리가 1년을 좀 점검하면서 내년에는 방향성을 좀 통일성 있게 가져가자 하는 취지에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복지계획단은 2021년 처음 도입되어 사회복지의 틈새를 더 촘촘히 좁히고자 했습니다. 마을복지 추진단이 생긴 지가 지금 1년여가 됐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워야 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을을 복지 마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많이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의 교육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현장 공감의 마을 복지를 실천할 길잡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8주간 함께했던 의정부 녹양동 꿈의 학교 수료식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보냈던 즐거운 시간. 지난 9일은 의정부 녹양동 꿈의 학교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아이들은 8주간의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마지막 수업을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끝나가지고 다음에 꿈의 학교 제2화까지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만남의 마음 열기, 마을 역사 탐방, 처음 접한 운동 경기 등 학교 밖 작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체험은 기쁨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녹양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활동을 하면서 녹양동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활동과 친구들 만나는 게 가장 즐거웠어요. 마을 어른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틀을 만들어 놓지 않음은 아이들이 꿈이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건네주는 수료증 수여 시간 또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학교에서 함께할 수 없는 다양한 정서 창의적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의 어른으로서 조력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녹양동 그곳이 알고 싶다. 아이들이 행복했던 8주간의 여정. 참 교육의 현장에서 복지TV 경계방송 정은선입니다. 생일을 맞은 노인들을 위해 생일잔치 봉사로 기쁨을 전하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9일 충남 아산에 있는 가을동화주간보호센터에서 복지TV 충남방송 한빛문화예술단이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 한빛문화예술단은 가정에서 생일을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가을동화주간보호센터 소속 어르신들을 위해 분기별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자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생신을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공동체에서 축하해드릴 때 어르신들이 더 흐뭇해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보람을 갖고 예 저희들이 지금 될 수 있으면 어르신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신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태식 사무국장은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공연을 해주어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활성화를 위해 두 팔 벗고 나섰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은 7월 7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 총로비에서 장애인 생산품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물품들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홍보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우리 사회의 포용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우선 소비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구매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 쇼핑몰인 꿈드레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꿈드레 쇼핑몰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진행되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소득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도시 청년과 농촌 어르신이 함께 소통하는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함께 활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 농촌마을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대학생 봉사단체 30개 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제7회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학생 캠프는 다양한 대학생 봉사단체가 모여서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도 도시 청년과 농촌 어르신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또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같이 진행하니까 전혀 지치는 거나 힘든 거 없이 재미있게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과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는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농촌 마을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농촌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전국 4,890개 마을에 거주하는 36만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인월초등학교에 가서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인데도 벽이 너무 허전했던 그런 벽에 저희가 아이들의 꿈을 담은 나비 모양이나 꽃으로 표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 더 활기찬 미래를 그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은 마을 주민을 위해 전공과 특기를 활용하여 평소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주민 건강을 돌보는 의료 활동과 안경 맞추기, 벽화로 이야기를 전하는 벽화 그리기, 미용 및 이발,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농촌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명소 홍보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로 이해와 보람을 찾고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생애 가장 반짝이는 시절, 오롯이 땀과 열정, 순수한 마음으로 펼친 나눔이 특별한 이정표가 되고 세상에는 희망을 전하는 불빛으로 밝힐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북 군산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소룡동의 행정복지센터 복도가 지난 7월 6일부터 소룡화랑이라는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소룡화랑은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적은 소룡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임중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강태창 도의원, 설경민 시의원, 황대욱 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 기념사 및 축사, 미술작품 전시 관람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전시회의 작가인 허드미의 김은 미국 플로리다 파나마시티에서 수학한 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와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과 군산에서의 삶을 토대로 힘이 넘치는 색감을 보이며 군산의 대표 관광지 호수인 음파를 주제로 완성한 작품 16점이 공개되었고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실제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번 개소를 통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작품을 관람하며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지역 작가들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되어 소룡화랑이 지역 주민들의 예술 심토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제12회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합창 페스티벌이 열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 제12회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합창 페스티벌이 지난 5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위축의 연속이었던 예술계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군 합창 단원들이 지켜온 힘든 시간들과 합창인의 의기투합으로 이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행사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관람하는 동시에 행사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지역의 여성 단원들이 합창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시민들에게 선사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고여숙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합창단 단장은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물려주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덕을 베풀고 작은 기쁨에도 노래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감성과 이성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아트페어 아트목포 2022가 목포시에서 개최됐습니다. 100명의 작가들이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과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아트목포 2022 아트페어가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페어는
문화도시 목포 미술로 비상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예약 목포에서 전국에 실력 있는 12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예술의 혼을 불어넣은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전시실에서 3전시실까지 펼쳐지는 전시 환경으로 국내 작가들의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양도시 목포에서 시작하는 이 아트페어를 계기로 해가지고 목포가 역시 예양도시답게 국내 전시가 아니고 이제 국제 전시로 또 발전시키고 또 세계적인 아트페어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트 목포 2022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아트 매거진 홍익미술 아트뉴스 온라인이 주관한 개막식은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소프라노 문안나 축가를 시작으로 전시작품을 관람한 후 환영사, 축사, 기념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문화도시 목포 미술로 비상하다는 주제로 아트 목포 2022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눈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을 저도 만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밖에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잡지도 마련돼 시민들이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 아트목포 2022가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술이 우리 일상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남도의 빛을 가득 담은 사진전이 목포역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로옥 사진작가의 전시 현장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포역 미술관에서는 팝아티스트 조로옥 사진작가가 남도의 빛을 담다라는 주제로 지난 1일부터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작가는 촬영된 사진에 원본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 2차 그래픽 과정을 거쳐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작업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정형화된 사진 틀 속에서 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추진작가가 되는 동시에 그 엔데오르의 작품을 보면서 나도 사분할 속에다가 뭔가를 나만의 방식을 넣어보고자 팝아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배열로 사분할 등으로 분리되고 재조립된 이미지는 추상적인 새로운 이미지로 연출돼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조로옥 작가는 지난 20여 년의 사진작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국내 최고 대한민국 사진대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과 함께 열정적인 작업활동으로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개 그리고 4방향 그리고 4원소를 녹여내고자 그 속에의 이미지들을 형태를 또 색상을 바꿔가면서 저만의 방식대로 팝아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 사진,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데 그 풍경이라든지 정물 사진 속에다가 그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재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과 사진을 경계를 넘나들면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다가 팝아트로 그림 물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팝아트 작품들을 만들어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낸 팝아트를 더한 이색적인 작품들은 현대예술의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금 올라선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공식화하고 다음 달 하루 최고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각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